유명인들로부터 사회 모든 구성원들까지 SNS 세계로 푹 빠져 있는 요즘, 오늘은 이 한국에서 빅머니가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빅머니죠. 네.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한 유명인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이름들이 순위에 올라왔는지 함께 살펴보죠.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우리 국내 이름보다는 케이티 페리,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등 해외 유명인들, 해외 연예인들 가십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1위부터 살펴볼게요. 네, 그 케이티 페리 하면 우리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29살이고요. 지난달에 세 번째 앨범 프리즘을 전 발표했잖아요. 잘 몰라요. 대중문화 좀 약하신데 저는 이런 거다 알잖아요. 근데 지난 그 10일 날이었네요. 그 MTV 시상식을 했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레이디 가가를 완전히 누르면서 전 세계 최고의 여자 가수로 완전히 등극했죠. 2013년에 포브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에도 선정된 뭐 대단한 뭐 여자 가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팔로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나 봤더니 약간 독특한 거 많이 올린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옷도 이상한 거 있고요. 얼마 전에 한 것도 그 네덜란드에서 한 건데요. 이상한 뭐팬 같은 거 달리고 뭐 이런 지금 것도 하고. 네, 저는 저거인가요? 이상한 거죠. 아주 약간 괴기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약간 특이하죠, 성격 자체가요.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로도 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네네. 뭐그 팔로워들이 인기를 뭐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위는 네, 저스틴 비버 뭐, 아주, 워낙 워낙 유명이니까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원래 케이티 페리가 1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스틴 비버가 전 세계 1위였어요. 아, 원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진 연예인으로 유명했는데, 하필이면 지난 8일 유튜브에 저스틴 비버의 침실 동영상이 뜬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게 평범한 침실이 아니라 브라질에 웬 성매매 없어도 같다. 이런 추측이 제기되면서 이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공연 때문에 이제 찾았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이 팬들이 워낙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호텔에 아예 가지 못해서 호텔을 구하느라 전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실 우주여행까지 예약한 정말 우주 스타 아니겠습니까? 저스턴 비버의 인기에 좀 적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주라는 그때 주제로 얘기했을 때 우주 여행에 거의 억 단위 의 비용을 예약한 저스틴 비버도 2위에 올라왔지만 3위에 올라온 레이디 가가도 우주 예약을 했잖아요. 근데 3위가 레이디 가가. 역시 뭐 레이디 가가는 늘 가십거리를 가지고 그 다니니까. 레이디 가가를 설명하는 용어가 뭐 워낙 많은데요. 뭘 한마디로 딱다 정의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그 의외로 모르신 분 계실 텐데요. 이거 레이디 가가 아주 어렸을 때요. 줄리어드 음대에 들어갔어요. 아주 어린 때. 근데 14살인가 제기할 때 거기에 딱 픽업된 거예요. 저 음악 천재 소녀 라고 딱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 이제 보통 어르신분들은 괴팍한 행동. 사실 얼마 전인가 또한번 우리나라의 뉴스에는 벌써 반영이 안 됐는데 자기 콘서트에서 완전히 누드로 쇼를 해버렸어요. 이 레이디 가가요. 네. 완전 늘 특이한, 올라와요. 완전 뭐 대단한 여자 맞는데요. 6개의 팬이 달리는 세다, 하늘을 세다. 나는 옷, 완전히 블렌티스라는 것을 요번에 입고 왔고요. 공중에 떠서 완전히 등장했어요. 했잖아요, 며칠 전에. 자, 항상 실험적이고요. 개성 넘치는 음악과 의상을 보여주는 레이디 가가 완전 이 시대에 정말 여성 음악인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게 3,800만 명인데, 그래서 지금 3위로 나와 있는, 4,200만 명이라서 3위인데,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요. 작년 8월 달에요. 전 세계에 아마 이런 분이 없을 거예요. 자기만의 SNS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littlemonsters.com이라는 걸 만들어갔고요. 여기 벌써 수천만 명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혼자 쓰는 겁니다, SNS. 그러니까 많이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다수의 사람들이랑 같이 안 어울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말 대단한 여자고. 앞서 사실 케이티 페티 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또 뽑았어요. 포브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였죠, 포함해서. 음악인 1등을 뽑혔습니다. 네. 혼자 22세기에 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역시 뭐 앞서가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4위는 드디어 정치인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뭐 오바마 대통령이죠.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야말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주제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장 잘 이용했던 인물이고, 실제로 빅데이터 선거에 이용해서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는데, 대선 당시에 사람들이 SNS에 올린 글들이라든지 이런 거 면밀히 분석해서 한 사람당 200개, 300개의 데이터도 수집해서 어떤 역할,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인가 딱 타겟팅을 해서 전략을 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NS 잘 쓰고 빅데이터 잘 쓰는 오바마 대통령인데, 정작 보안에는 신경 안 써서 네. 그 SNS 계정이 얼마 전에 해킹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시리아에 웬그 단체가 우리가 해킹했다 이렇게 자랑질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던 좀 굴욕 사건도 있었죠. 근데 SNS의 또 가장 큰 문제가 이 해킹 그렇죠. 문제잖아요. 얼마 전이 아니고 어젠가요, 바로? 네. 그 실시간 검색어에서 계속 1위를 한 인물이
있었는데 에밀리? 에일리라고요. 아, 네. 누드 사진이 공개가 돼서 그게 공개가 아니고 유출이 된 사고였죠. 아, 좀 안타까워요. 네.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지금 검색어 1위에 에일리 씨가 등장을 하는데 뭐 에일리 씨 소속사 측에서는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 하는데 이미 뭐 유출되고 난 뒤라 네네. 게다가 뭐 요즘에 왜 유출되느냐 뭐 음모론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괜히 좀 안 됐다 싶어요 저는. 그죠. 네. 해킹하는 사람들 정말 나빠요. 그 잡아넣고 큰 집에 보내야죠. 아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빅데이터를 잘 이용한 대통령으로 아까 이규찬 기자께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 잠깐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또 조사를 해봤잖아요. 이게 얘기 나와서 바로 조사해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팔로워 수가 현재 36만 명인데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선 전체랑요. 세계적인 조직을 다 해봤더니요.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께서 41번째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네.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은 약간 가십거리에 올라가거나 좀 이미지 관리 때문에 잘 안 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로워 수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도 좀 아이돌 위주로 좀 굴러가지 않나. 역시 그렇죠. 우리나라 케이팝 열풍도 있어서 아이돌이 당연히 지금 1등인데 네. 코리안 트위터 중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한 사람은요. 왜요? 슈퍼 주니어의 최시원 씨입니다. 최시원 씨? 네, 뭐 엑소일 것 같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네. 활동도 무례했고 또 최시원 씨가 자신의 SNS에다 사진 올리는데 일상 생활이 그냥 그림이고 아트예요. 그래서 재벌가 어떤 그 아들의 일상생활 같은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팔로우하고 있고요. 그 라디오스타 보면 맨날 네. 김구라가 여기 규현이 말고 최시원이 데리고 와놨는데 니가 됐다 놨다. 맨날 그 바로 최시원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부잣집 아들이라. 그 부잣집 아들이고. 네. 그 설정샷을 항상 찍는데 그게 설정이 아니고 원래 왕자 원래 활동을 그렇대요. 하고 있다. 네. 그 뭐 옷에서 집에서 티셔츠 벗어서 그 옷 그 빨래통에 넣을 때요. 그냥 넣지 않는데요. 꼭 농구 덩크슛같이 네, 이런 포즈를 꼭 취하면서 잘생긴 사람이 해야 그것도 멋있지 이렇게 이규찬 기자가 그렇죠. 하면 이게 또 제가 하면 와이프도 혼나기만 하죠 꼴레미 못 시켰다고 네. 네. 그리고 아무튼 1위는 그렇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팔로워스가 한 300만 명을 돌파해서 지금 한 380만 명이거든요 네. 이게 1등인데 2위가 강남스타일 싸이가 네. 역시 340만 명으로 싸이가 1위일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아무래도 그 연기자와 가수를 같이 하는 활동을 하니까 최시원 씨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싸이가 트위터에서 졌지만 중국에서의 웨이보가 있잖아요 중국의 트위터 거기서 무려 네. 2,500만 명 압도적이죠 네. 그런데 뭐 3위를 봤더니 예성 4위 이특 5위 은혁 그리고 여우에서 보면은 아. 3위부터는 다 슈퍼주니어 된 거예요. 슈퍼주니어가 다 장악하잖아요. 워낙 좀 오래 활동도 했고 이렇게 글로벌 영향력으로 정말 압도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슈퍼주니어가 소속되어 있는 SM을 보면 SM 자체도 워낙에 팔로워 수가 많아요. SM의 네. 공식 트위터가 오픈 10개월 만에 한국 기업 브랜드 중에서는 트위터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유튜브 공식 채널을 만들었는데 현재 구독자가 38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한국 기업 유튜브 채널로는 사상 최대 네. 구독자 수고 그만큼 광고 수익도 짭짤하다고 합니다. 역시 이수만 사장이 빅데이터 시장을 잘 이용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앞서 그 웨이보 얘기해드렸는데요. 제가 웨이보 얘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드릴게요. 이제 중국에서 하는 중국판 트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싸이 얘기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인기가 요즘 약간 뭐 내려갔다 하지만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젊은 배우 중에서 제일 치는 그 어떤 그 연기력 된 사람이 이중기 씨거든요. 아, 이중기 네. 씨가 중국의 바로 이 웨이보에서요. 무려 900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대단하네요. 있고요. 사실 장근석 씨는 제가 이렇게 높게 평가는 안 하는 배우거든요. 근데 장근석 씨도 이미 7월 달 아유, 기준으로요. 네. 1,400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드래곤 같은 경우 완전 대세잖아요. 글로벌 대세인데 그렇죠. 가입한 하루에요. 하루에. 네. 30만 명, 단숨에. 네. 대단한 뭐 대세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하루만 좀 빌려줬으면 좋겠네요. 장근석 팬들한테 큰일 나요. 거의 이거 동남아에서 왕자님으로 통한대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연기력은 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이런 멘트 위험합니다. 중국은 그 트위터보다 네. 그 웨이보를 아무튼 더 많이 사용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계정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멍멍멍. 개가 트위터의 주인인 경우가 네.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유명한데 네. 그 옷잘 입는 개라고 유명한 네. 이름이 몬지로예요. 잘 입네. 네. 몬지로. 우리 두 분보다 잘 입네. 아, 굴욕적인데 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무려 7천 명. 귀여워라. 아유, 제 팔로워 두 배네요. 7천 명이요? 네.
치와와보다도 못한 이 인생. 하여튼 그 패션 센스가 인간으로 치면 지드래곤 못지않다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 이 업종에서는 굉장히 인기 많다고 하네요. 네, 아까 이규찬 기자가 3천 명인데 거의 두 배. 네. 제가. 아, 3천 명 두 배인데 저는 네. 뭐 저의 12배 정도 나오는데요. 아, 이거 개만도 살로웠어요. 아, 이렇게 얘기해도 좀 그렇고. 네, 아무튼 놀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SNS와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를 알아보겠습니다.